수정 힐스테이트 파티오폴의 유튜브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꿈꿔왔던 단독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 인근 수도권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군 브랜드 힐스테이트에서 이렇게나 예쁜 단독주택 타운하우스를 선보이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는데요. 서울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집입니다. 빽빽한 아파트, 답답한 도심 속을 떠나서 365일 휴양지 같은 곳, 언제나 집에 들어서는 순간이 힐링이 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집, 정원이 있는 집, 따스한 아침, 햇빛의 새소리와 함께 즐기는 모닝커피, 좋은 친구들과 함께 와인 한잔 즐기며 즐겁고 행복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있어 정말 너무나도 좋은 힐스테이트 파티오폴에. 여러분들 정말 많이 힘드시죠? 이제는 여러분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지금 그 순간을 누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꿈같은 집을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오늘 저 나연지가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해 예쁜 집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시켜줄 멋진 힐스테이트 파티오폴의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지만 직접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연인들과 함께 피크닉 오듯 소풍 오듯 편한 마음 가지고 모델하우스 방문하신다면 좀 더 꿈같은 집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다가 방문 예약 또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영상 우측 상단에 대표 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제가 여기 모형도 앞에 서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하면 현대건설이죠. 힐스테이트 브랜드 하면 항상 가격 프리미엄이 따라붙는데요. 이것도 앞으로 가격 프리미엄이 확실합니다. 총 세대수는 809세대. 서울에서는 이런 단지를 절대로 찾아볼 수 없죠. 하지만 이렇게 힐스테이트 새롭게 선보이는 초대형 규모이기 때문에 완공 후의 존재감이 뚜렷합니다. 블록형 타운하우스이기 때문에 층간소음도 없고 프라이버시가 확실히 보장된 단지입니다. 전원생활도 느끼면서 현대적인 도심 라이프를 함께 누리기에 너무 좋겠죠? 입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폴의 위치는 경기도 양주 신도시 옥정 B5-10 블럭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조성될 예정인데요. 교통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향후 2028년 개통 예정인 옥정 중앙역과도 가까워서 향후 역세권 단독주택의 입지 여건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반경 3km 안에 GTX, 지하철 7호선, 제2 외곽순환도로 개통 수혜를 모두 누릴 수 있을 전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폴에는 높은 미래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당연히 서울 접근성도 뛰어나고요. 주력 타입은 84제곱미터인데요. 84타입은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민평수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 활용도는 아파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데요. 한 건물에 두 세대가 나눠서 거주하는 방식이 아닌 무려 총 4개층을 1세대가 모두 누릴 수 있는 단독형 구조로 연립형 대비 서비스 면적도 더 넓게 제공됩니다. 이따 저와 함께 내부 들어가셔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겠지만 간단하게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는 개별 이용 가능한 정원과 알파룸, 다용도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2층은 안방, 거실 및 주방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3층은 자녀들이 이용하는 방이 있는데요. 모두 가족들의 취향에 맞게 각각 꾸며볼 수 있는 재미가 또 있겠죠? 주차는 세대당 2대가 제공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주차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건 1군 브랜드 힐스테이트 커뮤니티와 잘 꾸며놓았다는 점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단지 규모가 대단지이다 보니까 또 그에 걸맞는 커뮤니티 시설들도 갖춰질 예정입니다. 총 3가지 구역으로 나눠지는데요. 다목적 체육관, 로봇 카페, 공유 오피스, 오픈 키친 등이 위치한 A존, 그리고 맘 키즈 카페, 프라이빗 스위밍풀, 스포츠 교실 등 엄마와 아이를 위한 B존,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운동시설이 위치한 C존까지 정말 웅장한 규모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만 좋다고 다가 아니죠? 바로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 학군도 정말 중요한데요. 1군 힐스테이트에서 이미 입지 선정부터 분석을 정말 잘 해놨습니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폴에는 그동안 단독주택에서 누리기 어려웠던 강력한 입지 경쟁력을 보유하는데요. 단지에서 중심 상업지구와 약 750m 거리로 편안한 생활 인프라를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의 위로는 생태숲 공원과 독바위 공원이 있고요. 단지 밑으로는 선돌 근린 공원이 위치하면서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힐링 라이프까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저희 현장 앞에 저 공원들 보이시나요? 입지가 그림처럼 예쁜 예술품 같지 않을까요? 초품화 단지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내후년에는 일개소가 더 신설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인근 초등학교 여부에 따라 신도시 내에서도 실거래가가 약 2억 이상 차이가 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상당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84C3 타입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주차장인데요. 주차 공간이 정말 넓기 때문에 저같이 운전 초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작은 차의 경우에는 3대까지도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을 보신다면 전기차 충전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또 요즘에 전기차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까지 집 앞에서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에 신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발장 3칸이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양 수납하실 수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안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 안쪽에는 지금 펫 그루밍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 산책하고 와서 바로 이렇게 강아지 씻기면서 좀 더 집안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반대편은 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집 앞에 이렇게 많은 짐들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안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 공간 이렇게 펫 위한 공간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공간으로 또 자신에게 맞게 꾸며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쪽은 세대정원이라고 합니다. 세대정원 정말 넓은데 이게 알파 공간이에요. 네, 서비스 공간인데요. 서비스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넓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텐트가 쳐져 있는데 캠핑 외에도 가족끼리 파티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네, 먼저 이 안쪽 현관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너무 예쁘게 편백나무로 꾸며져 있는데 편백나무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안쪽은 이렇게 히노키 땅으로 꾸며져 있고요. 맞은편 보시면 사우나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우나실까지 마련돼서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 또 맞은편으로 이렇게 정원이 보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히노키탕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또 자신만의 공간으로 자기에게 맞게 어울리게 꾸미실 수 있습니다. 이쪽 공간도 함께 살펴볼게요. 이쪽은 화장실 공간인데요. 이 뒤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모두 마련되어 있고요. 세면대, 이렇게 화장실 다 있습니다. 간단하게 손 씻고 또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안쪽으로 또 추가 공간이 있는데 이 안쪽에 이렇게 추가적인 짐 같은 것도 놓을 수 있고요. 나에게 맞게 꾸며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위층 공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쪽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쪽은 안방입니다. 안방이 근데 정말 넓어요. 네, 지금 안방에 들어왔는데 이 안쪽으로도 협탁을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되고요. 또 이쪽까지의 거리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TV를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 이쪽에 옷장이나 뭐 책장 이런 거 모두 놓으셔서 나에게 맞는 공간으로 좀 더 꾸미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창이 이렇게 곳곳에 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방감 있게 안방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안쪽으로 또 이동해 볼게요. 네, 이쪽에는 안방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안방 화장실에 이렇게 욕조도 함께 있습니다. 네, 욕조 이외에 이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맞은편에는 세면대가 위치하고 있어서 세면대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아래쪽으로도 모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또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데 이 안쪽은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요. 이 코너까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으니까요. 옷 같은 거 수납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또 창이 나 있기 때문에 옷도 훨씬 더 쾌적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드레스룸 앞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반투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과 또 프라이빗함 동시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쪽에 문이 있는데 이 공간은 세탁실입니다. 세탁기와 건조대 모두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이 옆쪽으로는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세탁에 필요한 물건들 같이 수납하시면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간은요. 네, 주방과 거실인데요. 먼저 주방 살펴본다면 이쪽에는 냉장고 공간 위치하고 있고요. 이 위쪽으로 모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엔 이렇게 기역자용 주방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3구 인덕션과 오븐, 그리고 이 구석까지도 모두 수납 공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래쪽뿐만 아니라 위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넓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릇 많으신 분들도 정말 걱정 없이 수납 모두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너무 놀란 게 싱크대가 정말 넓어요.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기도 하고 또 아래로도 깊기 때문에 싱크대 이용하실 때도 정말 편리할 것 같고요. 이 맞은편 창도 진짜 넓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방일을 하면서도 개방감 함께 느끼실 수 있고요. 환기, 통풍 모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식탁이 마련되어 있고요. 식탁 지금 의자는 4개지만 6인용 식탁으로 보이거든요. 6인용 식탁 넣고도 정말 넓게 잘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앞쪽은 거실인데요. 제가 거실에서 가장 좋다고 느낀 건 이 천장이에요. 천장 정말 높지 않나요? 진짜 이렇게 높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방감 크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도 이렇게 양옆으로 나 있기 때문에 맞통풍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쪽 열고 들어가 보신다면 이렇게 중정이 나와 있는데요. 중정이 정말 좋은 점이 어떻게 보면 여기는 좀 프라이빗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공간은 사방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다음 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앞에 있는 첫 번째 공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방입니다. 아이들 방으로 활용하시면 될 텐데요. 와, 정말 넓지 않나요? 아이들 방이 이렇게 넓은 경우 잘 못 본 것 같은데 여기 창도 나 있어서 정말 쾌적하고 또 개방감도 훨씬 크고요. 이쪽에 이렇게 침대를 놓고서도 공간이 정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까지 공간이 있는데 이 알파룸에 지금 이렇게 책장이 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공간에만 와도 뭔가 책이 읽고 싶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쪽에 이렇게 베란다도 있습니다. 테라스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 테라스 로망이었는데 공부하다가 또 지친다 싶으면 여기서 머리도 식히고 혼자 자기 생각할 시간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이쪽도 자녀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쪽 방에서 정말 좋은 점 저는 여기 창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옆쪽으로 거실이 보이는 창이 크게 나 있기 때문에 정말 더 넓다는 느낌도 주고 개방감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방 자체가 정말 넓은 것 같은데요. 이 맞은편에는 또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옷장 따로 두지 않으셔도 이렇게 넓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안쪽, 양 옆쪽으로도 이렇게 깊게 공간이 또 남아 있어서 옷 많으셔도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 옷 다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과 방 사이에는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 공용 화장실을 보시면 이쪽에는 샤워부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샤워부스 또한 정말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과 변기, 세면대 모두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건 같은 거 다 놓으셔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계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이렇게 다락방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키가 정말 크거든요. 지금 힐을 신어서 거의 180이 다 돼가는데도 이렇게 숙이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이 안쪽 보시면 이 안쪽도 정말 넓어요.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냥 선체로 있을 수 있고 또 이쪽 이렇게 공간 아이들 놀이방으로 또 서재로 아니면 취미생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옆쪽으로도 쭉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수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 나에게 맞게 꾸미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간은 바로 다락 테라스인데요. 다락 테라스 또한 정말 넓습니다. 지금 이쪽 보시면 이렇게 크게 해먹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먹 놓고서도 공간 충분한 거 보이시나요?
이 위에서도 가족들끼리 뭔가 취미생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집 위층 다락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집 꾸미기 정말 좋지 않나요? 거기다가 정원도 각 층마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으로 꾸미신다면 훨씬 더 힐링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힐스테이트 파티오포레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길 좀 안내해드렸는데 집 잘 보셨나요? 주위에서 찾아보기 힘든 집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서울권 인근에서 많은 분들이 이곳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다들 이런 집을 좀 간절히 원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집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라이프를 바꾸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확실한 브랜드부터 부족할 것 없는 인프라까지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집이 있다면 어떨까요? 만일 단독주택 생활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정말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아나운서 나연지였습니다. 누구나 꿈꾸던 단독주택의 로망, 가치까지 확실한 1군 건설 브랜드 단지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에서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